할렐루야. 오늘 아침 굉장히 추웠습니다. 일부 예배 때문에 다들 막 꽁꽁 메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움츠려 있으면 오히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한번 우리 기저귀도 피시고 한번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죠. 마음. 오늘 이쪽에 그 많이 계셔서 이쪽을 주로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요. 그 가운데만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그 인생 살이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일할 때, 또 사업을 하실 때, 또 가정을 갖고 있을 때, 또 운동을 할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반에 어떠한 목적,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또 그 목적과 목표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한 분을 이제 신방을 만났습니다. 타주에 사셨는데 타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이제 살고 조금 텀이 생기고 이제 후반전을 사는데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가 되었고 이 성취대로 살면 리타이어 할 때까지 쭉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이 후반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리고 기도를 사실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달라스입니다. 요즘에 달라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인 마트도 많이 있고요. 교통도 편해지고요. 또 한인들도 많아지고요. 또 내년부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한국을 직항으로 간답니다. 대한항공만 갔었는데요. 이제 두 개의 항공사가 생기면 저희한테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비행기를 잘 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라스 이주할 때 교통이 편해서 한인 마켓이 많아서 또 살기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맨 땅이고 광야 같은데 달라스로 이주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떠한 목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열정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열정 하나님의 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이로 되면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더라. 그러다가 몇 년도에 죽었더라. 순교했더라. 말씀을 마치더라면 사도행전을 보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더라. 마치 지금까지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표기법을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뭐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결국 사랑을 해야 되고 같이 만나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뭐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끝나요. 그러면 마치 아니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그러면 잘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듣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딱 봤을 때 길을 봤을 때 아 저거는 끝나는 길이야. 둘이 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 저 길은 한 길이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 오픈 엔딩은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을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힘써 전했더라. 그리고 읽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면서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맞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이 뒤 마무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마무리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보셨으면 머리 한번 이렇게 끄덕이시면 몇 분 안 계시네요. 가보신 분은 아주 이렇게 로마에 가신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셨겠죠. 어떤 분은 여행사만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차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지를 만나러 가신 분도 계시겠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의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배경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법에 섰는데 그런데 서서 그 재판을 받는 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한국 법정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압송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법에 심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오는 시간 보면은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에 압송돼서 그 압송돼서 2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 법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그 안에 그 자유를 빼앗기고 그 셋방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셋방에 삽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함께 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도 넘어선 성도의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경도 넘어선 성도의 열정.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로마의 거처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셋집 이렇게 됩니다. 셋방살이라고 합니다. 셋방살이. 셋방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얘기 뭡니까?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집이 없다는 것이죠. 집이 없다는 것은 동산도 부동산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필요하면 텐트 메이커로 자신이 일하고 돈을 모아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차비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직업도 가족도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셋방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 사람의 집은요 체면입니다. 체면.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은 집부터 삽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 가든 한국 사람들은 집부터 삽니다. 한국에서 집을 장만하는데 쉽지가 않답니다. 통상적으로 집을 하나 사는데 10년 걸린답니다. 10년. 제가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17.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소유가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보고 안 놀라느냐? 저희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 론 받아서 집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론 받아서 집을 사면 못해도 미니멈 한 30년, 40년 이렇게 페이먼을 하니까 17년, 18년? 뭐 그 정도는 뭐 할만하지. 아마 17년, 18년 정도 해갖고 페이먼을 끝나면 아,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청년들에게 이걸 대입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열심히 연애하고 뜨겁게 사랑하다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결혼할 때 돼갖고 남자가 만약에 집이 없죠. 그러면 그 결혼을 파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의 조건은 우선적으로 집이 있으면 결혼 1순위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조건이 맞고 아무리 둘이 맞아도 집이 없으면 예선 탈락. 이게 청년들의 현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동산에도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이것이 내 체면이고 내 자랑이고 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집이 있어서 주님께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넓은 집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부끄러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백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셋집의 삶에도 불구하고 셋방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셋방살이 살면 어떻습니까? 복만 전한다면. 또 많은 것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갔던 것을 이 셋방살이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그 집을 방문했더니 수백만 원짜리 집이다. 그리고 그의 거라지의 차가 고급 승용차들이 몇 대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시면서 역시 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는 목사님이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만약 그 집을 방문하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네 하고 그냥 나와버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냐? 예전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한 이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문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의 가문 안에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큰 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전의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만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세상의 조건도 세상의 환경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열정은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정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이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새빵살을 살고 있어요. 아, 이 새빵살이만 조금만 벗어나면 헌신하자. 또 내 육체가 연약해요. 이 육체가 좀만 건강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자. 아니면 지금 사업에 바빠요. 이 사업이 끝나면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환경이 연약함 때문에 신앙이 뒷걸음질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함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쓰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쓰시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을 그 이름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새빵살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한국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900에 월 10만 원인가의 월세방을 살았습니다. 방, 정말 조그만 방에 화장실 그리고 그 부엌 딱 딸려있는 거, 문 열면 밖에. 그는 이런 데서는 저희 아내는 제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만약에 상을 차리면 두 명이 앉으면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의 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 살면 누굴 초청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 곳에 누굴 초청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새빵살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바울의 모습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이 새빵살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내 집에 올 만한 사람은 영접하고 아니면은 거부하고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나면 영접하고 좀 못 배우면 거부하고 또 부자면 받아들이고 가난하면 내치고가 아니라 오는 모든 이들을 다 영접한다. 그가 지금 법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집에 가던 같은 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초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초점이 영혼에게 있고 보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오늘 예배드린데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만 골라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아니고 그가 아니라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하좌우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면서 이태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주님의 사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어릴 때부터 조교육을 잘 받아서 이는 그 다중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왔을 때는 헬라어로
넉넉하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다, 히브리어만, 아람어만 사용했다라면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유대인들만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때문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일들을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내 몸에 맞지 않은데 억지로 공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전공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신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야, 나는 원래 공부할 사람이 아닌데. 공부할 때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좌절이 되는 것이죠. 또 잡을 구해도, 야, 내 잡은 A라는 전공인데 내가 A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일하는 동안 내내 낙심한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고 옷에 맞지 않은 것을 입고 있는 성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셔서 그 트레이닝 가운데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스시집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자마자 스시를 이렇게 말도로 가르치던가요? 그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스시를 가르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설거지하고 이제 야채를 다듬는 것부터 시킨단 말이죠. 이 청년이 가자마자 이제 야채를 다듬는데 칼 갖고 야채를 다듬다가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씩 막 야채를 다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손도 펴서 토요일 날 오고 밴드를 붙이고 오고. 그러니까 5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다듬다가. 이렇게 다듬다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저희 청년들이 애리조나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단기선교 떠나면 음식을 담당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담당하는데 뭐 한두 명 먹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 30명을 먹고요. 또 이제 이웃들을 초청해서 주민잔치를 하면 100명 정도가 오거든요. 100명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음식을 담당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매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선교팀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겁니다. 칼질을 하는데 칼이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벌써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막 쓸어놓고 준비하고 쓸어놓고 준비하고 준비를 하는데 원래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는 그 청년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스시집에서 그렇게 10시간씩 칼질을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칼질할 때는 이게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데라고 불만족스럽게 늘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보니까 충분히 쓸만한 조건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뀝니다.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그때 만약에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의 가족 가문을 구원하는 데 쓰신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만 살았다면, 광야에서만 살았다면 80년의 그 기간이 그의 인생의 끝일 수도 있었겠죠.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이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충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그 훈련시키는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터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에서
사업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업의 전문가로 일하십시오.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아이들 양육하십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보다 더 크고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지금 빚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영혼을 만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와도 이방인이 와도 여인이 와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바울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다 모든 이들 제한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이들을 만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데 조금 의견이 틀리십니까? 조금 여러분과 색깔이 틀리십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 반대하고 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고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순간순간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셋방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오늘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데 셋방살이 사는데 당당합니다. 거침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갑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도행전 2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드러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는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은 여러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 또 9장 22절에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또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 17장 3절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었다. 또 18장 6절에도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뒤에 그의 삶에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열정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심지어는 사도행전 22장에 천부장과 천부장 만났을 때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또는 26장 12절 이하에 아그리파 왕을 만났어도 그 앞에 그 기회,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그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만나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동네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그 순교할 때까지 걸어서 도보한 여행 거리가 6천마일이라고 합니다. 6천마일. 여기서 LA를 왕복을 여러 차례 걸치면서 걸어다니며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 기든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더 콜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은 그분을 위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며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몇몇 선택받은 사람만에 의한 사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은 사명자, 나머지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일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사업,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자리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은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생명 다한 날까지. 사명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사명 감당하고 날씨가 나쁜 사명 감당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무조건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 교회 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셨었습니까? 지금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교회 학교 교사라면 30년, 40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또 속해서 속장과 속교사를 섬기고 계십니까? 또 바나바로, 또 세가족으로, 또 1대1 양육자로, 큐티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여러분 섬기며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은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내 목숨이 다한 날까지.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조금 몸이 연약하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인의 모습입니다. 좀 더 성령 충만하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헌신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속회를 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달라스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명자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들다고 만약에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저에게 오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99%가 저 내년도에는 이거 안 할래요 입니다. 속장 안 할래요, 속교사 안 할래요, 성가대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100명이 오는데 저 뭐 하고 싶어요 저에게 일 좀 맡겨주세요 하고 오는 분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속회가 이제 편성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일 좀 시켜주세요, 저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저에게 좀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충성되이 섬기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붙잡고 나가십시오. 성가대 하십니까 하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만약에 찬양단으로 헌신하십니까?
또는 주차위원으로 그 밖에 다른 것들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젊은 삶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파랑이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처럼 열정적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제가 초대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잘하는 건 나오셔야 되는데 이때는 쫙 나오셔야 되는 예. 그 찬양의 가사를 이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모습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을 또 사명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